자, 나스닥하고 S&P 500 오늘 사상 최고치를 찍었어요. 그죠? 역사적 신고가를 찍었는데 일단 미국 증시 현재 상황 한번 정리 좀 해주시죠. 우선은 이 올해가 좀 과열 현상으로 갈 건가 아닌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 지표를 확인을 했었고요. 기본적으로 올해는 아무리 못해도 연 두 자릿수의 수익이 날 거다라는 예측은 했었는데 문제는 이미 벌써 두 자릿수가 났어요. 네, 그래서 이게 20%대의 수익이 날 거냐 아니면 뭐 더 날 거냐 아니면 덜 날 거냐 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지표를 보고 우리가 지금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여태까지 오른 게 거품이냐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고요. 아주 적절한 어떤 그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S&P 500 기준으로 지금 5,300 정도 넘었는데 네. 현재 지금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한 4.5% 수준이라고 치면 적정 가치가 저희 계산상으로는 한 5,500포인트 정도 나오거든요. 그렇게 큰 문제의 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 그러면 200 정도 도달 못했네요. 아니 근데 네. 200포인트 정도면 거의 목에 찬 거잖아.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또 얘기하지만 4.5% 4.5%일 때 그러니까 금리는 더 내려갈 것으로 보니까 금리가 만약에 4%대까지 떨어진다라는 가정이 들어가게 되면은 5,800이 나옵니다. 5,800까지. 아, 좋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그 정도로 보여지는 거고요. 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저기 말 잘해야지 우리 저 영국 신사 앞에서 아니, 왜요, 왜요. 우리 거지가 되는 거야. 아니, 괜찮아요. 뭘 그런 거 가지고. 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더 높아요. 적정 가치가. 그래서 최근 보시면 움직임이 나스닥과 나스닥 100이 훨씬 더 좀 좋죠. 일정 부분 올해 상반기에 조금 쉬었던 것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펀드멘탈적인 부분, 그래서 컨센서스를 들여다보면은 나스닥 100은 계속 올라가요. 반면에 뭐 중소형 러셀 2000 같은 경우 계속 떨어지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것도 뭐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흐름 자체가 굉장히 정상적이다. 예. 과열이라고 생각도 안 들고 또 너무 뭐 비관적인 것도 아니고 예. 그런 정도로 보고 있어서 미국 증시가 예. 지금 뭐 물론 만약에 이 이벤트가 나와서 금리를 올려버렸다. 이러면 이제 큰일 나지만 FOMC에서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땐 그 가능성 굉장히 낮다고 생각하고 있고 예, 그래서 지금 뭐 적절한 수준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JP모건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지금 5월 CPI를 0.3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거보다 만약 높았을 경우에는 증시가 조정을 받을 수 있다. 불안하단 말이에요. 근데 뭐 어쨌든 CPI 나왔고 예. 지금 얼마로 나왔죠?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이 0.3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아직 정확하게 발표는 아직 안 했죠? 그러니까 5월달 숫자로서 봤었을 때 지금 현재까지를 보고 있으면은 저희는 어쨌든 추세는 이제 하락하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PC 인플레이션 숫자를 보고 있으면 2.8% 수준이니까 저희는 이제 크게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만약에 3% 이상 0.3% 이상 나왔다 그러면 곱하기 12하면 3.6이잖아요. 네. 그 숫자가 낮은 게 아니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금리를 올리게 된다. 뭐 그러면 골치 아픕니다. 예, 근데 그게 3.6이면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5.5니까 예, 2% 정도 더 더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정도면 이제 금리를 건드릴 것 같아 보이지 않고 위쪽으로 예, 그냥 유지하는 수준으로 갈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CPI 숫자라든지 FOMC는 적어도 6월, 7월 달에는 좀 재미없을 가능성이 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다들 오늘 밤에 이제 발표되는 거 보고 점도표 보고 이제 막 좀 준비하고 있는데 뭐 그게 시장을 막 확 튀우고 확 떨어뜨리고 할 정도의 어떤 이벤트로 보여지지는 않는다 정도로 판단하고 약간 있습니다. 약간 유신익 박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그러니까 오늘 FOMC 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증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네. 것이다. 요 정도로 보는 거군요. 네. 아, 전 조금 겁나는 게 그 혹시나 이제 지표 좀 안 좋게 나와가지고 뭐 물론 이 금리를 인상은 시키진 않겠지만 갑자기 이제 인상도 테이블에 올려놨다 이런 멘트 하나 날리면 또 시장이 발작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미국의 연준과 미국의 정부가 바보가 아닌 이상 네. 물론 바보일 수도 있지만 네.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천천히 내리는 게 좋아요. 더 왜냐면
사실 시장이 너무 약간 연초에 너무 오버했죠. 아, 네, 그렇죠. 예, 1.5% 뭐 1.75%. 그러니까 6차례, 7차례 금리나 이거는 저희가 처음에 그때부터 말씀드렸지만 올해 아무리 많이 해야 3번이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은 저희도 말을 좀 바꿔서 2번 예, 정도로 보고 있고 또 아, 9월, 12월 정도 이렇게 네, 뭐, 예, 그리고 내년도 2번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의 기업들과 가계의 펀드멘탈을 들여다봤었을 때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서 네네. 물론 일부 파켓은 좀 틀려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아주 소득이 없는 개인들 아, 네. 또는 뭐 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 뭐 또는 프라이빗 뎃 그러니까 그 우리가 흔히 신용 네, 관련 부채들. 예, 개인 부채들 뭐 이런 쪽 아, 기업 부채입니다. 네, 예, 기업 부채들 네.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전체 큰 그림으로 아, 봤었을 때는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아니어서 네. 지금 현재의 금리에서 버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게다가 뭐 앞으로 1년 동안에 1% 정도 내려주면은 네. 상당히 오랜 기간 버틸 수 있다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모습이 오히려 좋다. 과거에도 너무 금리를 많이 내려주면 네. 이게 이제 닷컴 버블과 연결이 됐었거든요. 아, 네, 급하게 너무... 세 차례를 확 내려주니까 네. 그때 98년 10월부터 2000년 3월까지 그냥 폭등이 일어나 버렸던 케이스가 됐거든요. 한번 그래 해줘도 좀. 제가 닷컴 버블 때는 별로 이제 재미를 못 봐가지고. 네, 그렇죠. 이제 이런 멘탈을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예, 그런 거는 예, 오히려 죄송합니다. 예, 부끄럽습니다. 후유증이 심한데. 갑자기 부끄럽네. 네, 후유증이 심하네요. 후유증. 자, 네. 일단 오늘 증시로 좀 돌아오면 네. 애플의 7% 급등. 아니 어제는 부정적인. 그 평가였다가 왜 하루 만에 이렇게 시장이 돌아섰는지 이것도 또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예, 우선은 이제 이거죠. 나온 내용이 애플이 AI에 준비가 됐다. 이랬으면은 막 발표됐을 때부터 튀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잘 모르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 나온 AI 관련된 여러 가지 이 시도가 정말로 매출과 연결이 될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헷갈렸는데 왜 그러면 어제 튀었냐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 나온 내용들, 나온 이런 AI 관련된 것이 가동이 되려면 예, 기기를 바꿔야 된다 이거죠. 예, 그래서 대체 수요를 빠르게 좀 앞당겼다. 유발할 수 있다. 예, 예, 그래서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결론적으로는 이 AI 나온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정말로 투자자들의 아니 이제 사용자들의 입장에서 정말 바꾸고 싶은 거냐? 아 그렇죠. 그거는 아직까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번에 빠졌던 거에 다시 훅 튀었지만 아마 검증 작업이 들어갈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게 이제 앞으로 시장에 확실하게 나와서 쓰기 시작하는 부분,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남았죠. 예, 그래서 그걸 보면서 판단하시면 되겠고 이런 시장은 너무너무 미리미리 반응하실 필요 없어요. 예, 특히 이런 새로운 혁신 산업이 들어오면서 혁신 그 업종이 어떤 큰 그림을 만들어 갈 때는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좀 한 템포 천천히 가셔도 예, 주가도 올라가고 나중에 또 빠질 때도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요거를 너무 급하게 막 살려고 하지 말고 또 너무 급하게 던지려고 하지 마시고 이 AI 사이클이 어떻게 천천히 이어가는지에 대해서 계속 들여다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 지금 나오는 의견들을 보면은 네. 휴대폰 사업 자체가 이제 성장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갤럭시 24를 보더라도 얼마나 교체할 것이냐에 대한 의문들이 시장에 많은 맞아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출이 크지 않을 것이다. 결국은. 그렇죠. 만약에 이 AI를 가장 많이 쓰게끔 만드는 게 핸드폰이다. 아니면 뭐 스마트폰이다. 그러면 그 교체 수요를 엄청나게 일으키겠죠. 네. 근데 그거에 대한 확신이 지금 사람들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확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 AI 인프라를 깐 수준이 저희가 아무리 계산을 해도 30%도 안 왔어요. 아무리 계산해도 예, 정말 많이 보다 하더라도 그 인프라라는 거에 그 정의를 한번 좀 규명을 해주시죠. 정의라고 하면 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모든 큰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가 있어요. 예, 서버가 있단 말이죠. 네네. 근데
지금 그 서버는 옛날 클라우드이고 지금 막 들어가고 있고 돈을 투자하고 있는 건 AI 서버란 말이죠. 네네. 근데 AI 서버가 전체 서버 차지하는 비중이 7%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다 교체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클라우드로 보시면은 이게 CPU면 예, 이제 GPU. AI로 가면은 GPU로 가는 거죠. 예, AI GPU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지금 이제 겨우 뭐 10%도 안 되니까 이게 100%로 다 전환이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아직 한참 남은 거죠. 예, 뭐 그렇게 보셔도 되고. 엔비디아 또, 사야 되나? 아니 네, 그 액면 분할하고 나서 진짜 그 엔비디아 시총이 두 배까지 증가할 것이다라고 보는 그 리포트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뭐 근데 이제 지금 시점에서 2위를 놓고 이제 지금 엔비디아하고 애플하고 지금 이렇게 경쟁을 하는데 네. 지금 사도 될 것이냐가 사실 핵심 질문인 거죠. 애플도 그렇고. 네. 뭐 이미 답을 드렸는데. 네. 아, 네. 그럼, 나만 이해를 못했나? 아니 지금 7%밖에 안 된다잖아요. 7% 밖에? 계속 바뀌면 계속 애플 한참 동안 먹을 거리가 있다 이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많이 보더라도 30%. 정말 많이 보더라도 30%. 그러니까 저거 제가 딱 그 말을 듣는데 이 정도 시총에서 얼마나 더 커질 수 있을까? 지금도 어마어마하긴 한데 1위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 같네요. 네, 저는 그게 된다라고 애플이 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네, 엔비디아가 시총 1위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 예. 미리 얘기를 해드렸었고. 아, 그러셨구나. 네. 네. 3조 달러는 당연히 간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었으니까. 아, 제가 왜 이제 뵀을까? 네. 아쉽습니다. 엔비디아 좀 빨리 선택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사면 되잖아. 예, 지금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답변이 이제 딱 주신 것 같아가지고. 아, 네. 아, 근데 진짜 그. 시총도 두 배 정도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이 HBM 시장 자체가 두 배 성장할 것이다 라는 의견들도 있긴 하네요. 두 배가 뭐예요? 더 된다? 네. 그러면 하이닉스나 이런 것도 상당히 큰 수혜를 받을 수 있겠네요. 또. 그럼요. 그 관련 밸류체인들. 네. 지금은 AI 칩 병목 현상인데 그거의 사실 병목 현상은 HBM 병목 현상이에요. 그거를 원래 삼성이 해줬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예 그렇죠. 그럼 하이닉스가 신고가 가는 이유가 딱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네. 그리고 한미반도체도 연결이 돼 있고 만약에 삼성이 한미반도체를 쓰려면 공정이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그 열 그거를 잡아야 되겠죠. 발열 예 발열 부분을 잡아야지만. 한미 반도체를 쓸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둘 다 같이 가는 거고 지금. 아 그렇군요. 참 하여튼 지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민해요. 미국 주시, 한국 증시에 좀 뭐라 그럴까 짜증 나신 분들이 미국으로 넘어가는 경우 무엇을 살 것이냐. 그러면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 지금이라도 사 아니면 덜 오른 아니면 앞으로 기대가 되는 애플을 사?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시더라고요. 네, 저희도 맨날 고민을 하는데 이제 옛날로 되돌아가 볼게요. 옛날로 되돌아가 보면은 이제 시스코 시스템즈라는 회사가 인터넷 인프라를 막 깔면서 그 엄청나게 다 깔릴 때까지 5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닷컴 버블 붕괴 현상과 연결이 되고 나중에 이제 뭐 구글이라든지 이제 애플이 들어와서 그 시장을 완전히 잠식하고 애플리케이션이 나와서 소프트웨어 쪽이 왕창 팔릴 때까지 걸린 시간이 네네. 10년이 넘어요. 아...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엔비디아가 깔기 시작했다라는 거를 정말 정말 빠르게 그러니까 오래됐다고 계산하더라도 1년 반이란 말이죠. 네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10년이 걸릴 건가 아니면은 제가 볼 때는 3년이 걸릴 건가 정답이 없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3년 안에 그 바뀌면서 똑같이 이 회사들이 과거에 인터넷 사이클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플도 그렇고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킬러 애플리케이션 엣지 디바이스를 계속 시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빵 터지면 거기에 엄청나게 퍼볼 거고 그게 이제 매출과 연결이 될 거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인터넷 사이클이 시작돼서 나중에 완전히 사이클이 끝날 때까지의 기간이 15년이 넘어요. 근데 이게 5년으로 압축될 수도 있다. AI 사이클을. 우리는 한번 이제 겪어봤던 거니까. 그래서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오고 그렇지만 대신에 이 높이가 짧고 더 굵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장이
자꾸 위로 이 리스크가 자꾸 위로 나오는 거예요. 안 들고 있으면 자꾸 포모 현상이 생기고 또 안 들고 있으면 자꾸 포모 현상이 생기고 이게 그래서 그렇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 결심했어. 따단. 엔비디아 오늘 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굴럭. 엔비디아 말고도 살 네. 것들 많습니다. 아니 근데 갑비디아가 사고 싶었어요. 미국 주식을 할 때도 대형주 중심으로 하던가 아니면 ETF 중심으로 해야 리스크에서 좀 크게 벗어날 수 있다. 한국처럼 맞아요. 그 중소형주 들어갔다가는 한국보다도 훨씬 큰 변동성 때문에 엄청 고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많아요. 맞아요. 정답입니다. 똑같은 의견을 저희가 이제 피력을 했었는데 작년에 공교롭게도 4.4분기가 미국의 중소형주들이 퍼포먼스가 굉장히 세게 들어왔어요. 1년 내내 퍼포먼스 없다가 거의 이제 9개월 동안 퍼포먼스가 아주 안 좋았다가 막판에 막 25% 튀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뭐였냐면 올해 넘어갈 때 올해는 중소형주에 해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의견이 나왔었단 말이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는 아니다. 그거는 너무나 퍼포먼스가 안 좋아서 그냥 키 높이 맞추기 한 거지. 여기서 또 올라가려면은 또 한참 걸린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연초 대비해서 중소형주 러셀 2000은 마이너스 수익률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왜 그런 현상이 나오냐면 딱 실적에서 나와요. 예. 그래서 이런 대형 기술주들이나 대형 회사들이 정확하게 어떻게 마진을 확보하고 어떻게 생산성을 높이고 하는 걸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소형주까지도 그 수혜와 혜택을 가는 게 옛날보다 덜해요. 그래서 마진의 차이가 급격하게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도 제가 글을 올리고 투자의 전략을 세우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은 중소형주 갈 타이밍이 아니다. 그러니까 중소형주를 가야 되는 타이밍은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금리를 내려줘야 된다는 걸 확실하게 알고 네네. 그리고 언제부터 내리고 내리기 시작해서 6개월 뒤다. 내리기 그러니까 금리나 딱 하고 6개월 뒤부터 이제 보자 이 말씀이신 거죠. 그때부터 이제 퍼포먼스가 제대로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를 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는 아무리 빨리 중소형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더라 하더라도 내년 2-4분기 되기 전까지는 하지 말자. 그러니까 9월 달에 내려준다고 칩시다. 네. 그것부터 6개월 뒤. 그러니까 1-4분기 지나고 2-4분기. 요 정도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있고 만약에 실질적으로 금리를 제법 내려주면 중소형주들이 그때부터 굉장히 퍼포먼스가 세게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그때 수익을 낼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중소형주 투자만큼은 전체 포트폴리오 20%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가능하면 20% 수준 정도만 하시고 여전히 저희는 이 나스닥 100 대형 기술주 위주의 투자가 한번 성공해봤고 또 뭘 투자해야 될지 지금 보이고 그리고 지금 이 AI 사이클이라는 게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예. 이미 인터넷이라는 게 깔려 있고 이거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를 써서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미 성공해본 애들이 더 성공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탈라닥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고점 대비 지금 30분의 1 토막이에요. 그리고 아크 인베스트 우리 저 캐시우드 지난 10년간 뭐 유명은 하지. 근데 지난 10년간 적자 본 게 140억 불. 그 날린 돈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소형주 투자가 얼마나 이게 잠깐 반짝할 수는 있으나 지속적이지 않다. 이게 한국장하고 똑같은 거지. 올랐다가 빠지는. 맞아요. 그러니까 올랐을 때 잘 팔아야 되는. 맞아요. 근데 그게 참 어렵잖아. 근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형주 이제 6개월 정도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한 3번 정도 했을 때 그때서부터가 이제 좀 올라가지 않겠냐. 이게 이제 6개월하고 좀 매칭이 되는 거죠. 네, 뭐 그랬을 수도 있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금리를 1.5% 정도 내려줄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번 사이클은 지금 5.5 금리니까 네네. 기준금리가 네. 아무리 많이 내려줘야 4%. 그래서 1.5%가 맥스로 내려주면 네. 그것보다 더 내려주면 이건 완전 거품으로 갔다가 붕괴로 간다. 그러니까 과거의 인터넷 사이클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현재의 가계와 기업 펀드멘탈이 감당 가능한 수준의 금리가 4%만 돼도 네네. 얼마든지 감당 가능하다. 지금 잘 경기
잘 버티고 잘 좋은 상태니까 굳이 네. 뭐 금리 인하까지 해가면서 부양을 해줄 필요는 없다는 그렇죠. 말씀이죠. 근데 지금 어쨌든 그러한 금리가 계속 유지되고 그것이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혀야 되는데 맞아요. 요즘 좀 불길한 하나의 그 현상이 지금 원유 가격이 자꾸 상승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올라갈 거라는 전망들이 나오면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원유 가격 어떻게 보세요? 자, 우선 첫 번째는 원유 가격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걱정해서 금리를 못 내린다. 이거부터 우선 한번 짚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미 연준의 입장이나 모든 중앙은행은 에너지 가격에 대해서 예, 근원을 보지 에너지 가격을 놓고 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원유 가격이 당연히 헤드라인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지만은 사실 그것 때문에 결정을 하지는 않는다. 예, 그래서 우선 그것 때문에 어떤 인플레이션에 걱정해서 두려워하지는 마시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 원유 부분에 있어서도 헤드라인도 저희가 생각할 때는 보시면은 막 80불 위로 확 치고 올라갔다가 또 다시 훅 내려가잖아요. 네네. 인플레이션 걱정하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그 AI 사이클과 전체적인 생산성 향상의 사이클 가지고 보면 에너지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물론 에너지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것도 맞지만 AI를 쓰기 때문에. 근데 보시면 이제 엔비디아가 이런 발표를 하잖아요. 우리가 칩을 갖다가 이제 새로운 걸 내놓는데 얘는 성능이 10배가 늘어나는데 에너지 코스트는 안 늘어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전력 효율이 좋아지는 그렇죠. 반도체를 낸다 이 말씀. 그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또 이 발열 현상이 그것 때문에 또 이슈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또 잡아내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 에너지 특히 원유에 대한 수요가 신재생 에너지가 커버해주는 부분도 있고 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수요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AI가 막 가기 때문에 늘어날 것 같아 보진 않는다. 자, 그래서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네. 여전히 원유 시장은 공급이 네. 수요보다 높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유가가 급등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오히려 뭐 천천히 얘네들이 공급을 자꾸 줄여가면서 컨트롤 할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에 영향은 미치겠지만 이것 때문에 뭐 미 연준이 금리를 막 올려야 되는 그런 이벤트로 연결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조만간 산유국이 되는데 대왕고래 얘기 그만해. 산유국이 될 텐데 뭐 기름 걱정 없이 살 수 있지 않겠나 네. 싶습니다. 네. 두 번째로 네. 부끄럽습니다. 아, 왜 괜찮습니다. 뭐. 재미 요소를 다 알려서 제가 네, 농담이지. 네, 네. 자, 이 대표 아니면 내가 언제 이렇게 이런 멘트를 날려봐. 자, 네. 그러면 이 측면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네. 지금 캐나다도 그렇고 ECB도 먼저 선제적인 그 금리 인하를 했단 말이죠. 네. 이것은 해당 국가들의 그 경기 혹은 그 해당 국가들의 기업 상황이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게 이제 세상의 어떤 평이지 않습니까? 자, 이제 했어요. 그럼 그들의 기업 그 뭐라 그럴까 활동? 그러니까 좋아집니까? 그리고 그러한 좋아지는 현상들로 인해서 세계 경기가 더 좋아지나요? 이게 어떻게 글로벌 경기와 연계가 될지 이 부분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미 물가는 많이 올라가 있어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코스트에 영향을 이미 미쳤고요. 근데 이제 다행인 것은 이제 물가도 같이 올려줬었기 때문에 마진이 유지가 되는 상황이죠. 이런 가운데서 이제 경제 성장률로 보면 명목상으로 보시면은 상당히 오래 좋습니다. 예, 그래서 금리를 내려주는 이유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니까 기본적으로 명목 성장률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네. 저희는 뭐 미국 같은 경우에 명목 성장률 5% 시대다. 지금 계속 그 얘기는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는 어느 정도냐? 우리나라도 사실 인플레이션 더하면 성장률이 올해 그래도 3% 나오고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이다라고 저희는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금리를 내려주면서 이 명목 성장률을 더 높이느냐? 그건 아니고.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만큼, 예, 그래서 실질 성장률이 높아지는 경우로 보시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는, 그 정도는 성장을 해줘야지, 네. 사실, 지금 현재의 부채 사이즈라든지,
그러니까 미국 말고요. 예,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예, 다른 어떤 지금 현재의 민간 부채가 너무 많은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예, 그렇게 금리를 내려줄 수밖에 없는 케이스겠죠. 그래서 명목 성장률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인플레이션이 중요한데 지금 사실 중국 보시면은 디플레이션 네, 그렇죠. 까지도 얘기를 하잖아요. 부정하고 있지만. 그래서 실질 성장률이 4~5%가 나와야지 지금 현재의 중국의 그 경제를 버텨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국가들도 다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글쎄요, 캐나다, 뭐 캐나다도 마찬가지예요. 캐나다, 영국 다 마찬가지로 미국보다 훨씬 부채 비율이 높아요. 특히 가계 부채, 민간 부채가.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내려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하려면 자기네들 부채가 많기 때문에 낮아져야지 경제활동을 더 잘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미국은 가계부채 비율이 70%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금리가 4%이든 5%이든 그렇게까지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죠. 전체 인구에 있어서. 네네. 물론 저소득층한테는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의 경기가 좀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하나의 계기가 되진 않는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드라마틱한 게 아니라 이미 괜찮은 거죠, 사실. 그 부채 비율로 보면. 유럽은 되게 어렵다라고 경기가 기업들 상황이 안 좋다라고 들었는데. 지금 이익이 보시면 이익 추정치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올라가고 있고 지금 뭐 유럽도 안 그렇다고 하지만 신고가 경신하고 있는 국가들 많습니다. 네, 독일 빼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미국 주식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주목해야 되는, 집중해야 되는 섹터나 종목들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많이들 고민을 하시는데 한국처럼 막 샀다 팔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장기로 예, 장기로 생각하신다면 여전히 이 AI 사이클을 가지고 그게 이제 투자의 중심 핵이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예상하고 있는 이 금리 인하 그리고 그 금리 인하의 타이밍 그리고 얼마나 내려줄 건지 여기에 따라서 또 어떤 종목이나 업종이 수혜를 받을 건지에 대한 그런 계산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간에 AI 관련된 섹터들 특히 IT 업종은 금리를 내려주든 말든 상관이 없이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투자 비중이 가장 높아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뭐 전기차라든지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뭐 바이오라든지 이런 쪽은 그래도 부채 비율이 높은 편이거든요. 네네. 전체로 보면. 네네. 물론 개별 종목으로 보면 안 높은 종목들도 참 많습니다만. 예. 그래서 그것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여기서 이제 종목들을 골라내 놓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이 성장 쪽 말고 가치로 넘어가면 네. 금리에 가장 민감한 업종이 뭘까요? 건설. 미국도 아, 성장주라고 얘기할 뻔했어. 예, 예, 예. 그러니까 가치주로 봤을 때. 가치주로. 그러니까 이쪽 그 성장 쪽 말고요. 그래서 그런 쪽은 당연히 왜냐하면 뭐 건물을 짓거나 뭐 할 때 항상 부채 비율이 높잖아요. 예, 대부분 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1% 떨어져 주면 예. 굉장히 큰 효과를 갖고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이제 거기서도 좀 찾아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아마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워런 버핏 펀드가 그런 종목들을 골라서 사놓고 있지 않나. 다 아시겠죠? 제 종목을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예, 아무튼 그런 식으로 지금 전략을 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핵심은 AI다. 그 이외에 금리에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한 기업들과 업종들을 좀 찾아보자. 근데 그게 말씀드렸듯이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부품, 바이오 헬스케어, 건설, 주택건설. 네, 요 정도. 근데 사실 또 우리가 미국 주식이 상승하고 하락하고 이 섹터에 따라서 한국 증시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다 연계가 될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한국 그럼요. 주식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도. 예. 그럼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한국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고 있고 한국만이 아니라 한국, 대만, 베트남. 이 AI 사이클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는 세 개의 국가입니다. 어쨌든. 물론 뭐 누가 더 많이 하냐 누가 덜 하냐의 차이지 어쨌든 이 세 개 국가 빼놓고는 다른 국가들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그 세 개 국가만큼은 그래도 이 사이클에 쫓아간다. 그 정도의 차이지. 네네. 물론 대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예, 대만은 뭐 너무 잘 쫓아가고 있죠. 네. 거기가 아무래도 그 밸류 체인이 AI 그 저 어딥니까 TSMC. TSMC도 그렇고
저 엔비디아도 그렇고 다 대만기 있다 보니까 아, 네. 관련된 아, 밸류체인들의 네. 어떤 후광 효과가 있는 것 같아. 투자를 네. 바로바로 받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그들의 시장이 시장 점유율이 세계 시장 점유율이 한국보다도 높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제 파운드리 쪽이나 그렇죠. 전체적으로 네. 다 반도체라는 네. 큰 그러니까 회사. 왜냐하면 메모리가 전체 반도체 시장의 20, 30%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그 시장의 70%를 들고 있는 거니까. 네. 네. 근데 뭐 TSMC가 워낙 크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 또 우리 유동원 본부장께 이 미국 증시에 대한 이 설명, 네. 브리핑을 쫙 들으니까 네. 일목요연하게 좀 그림이 그려지네요. 네.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고 네. 어떤 식으로 앞으로 전개가 될지. 네. 하여튼 큰 틀에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네.